하늘비장기 시청자 여러분, 또 목숨을 걸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님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강석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네, 요즘에 장애를 가진 분들과 참 어울려 사는 세상이 되곤 했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이죠. 그런데 장애를 가지신 분들 중에 놀라울 정도의 어떤 그 능력이라고 그럴까, 실력을 발휘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분들이 그 뛰어난 재능도 있지만 그 어떤 집중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어떤 한계를 주어주는 거고, 저희는 달란트만 축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만지시면 장애가 어떤 정말 장애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자, 오늘 저희가 초대한 분은 바로 그 장애를 가지고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목소리로 찬양하고 악기로 또 찬양하는 아주 귀한 분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지금껏 걸어온 나의 길 다시 돌아가도 후회하지 않을까. 언제나 기쁨만 허락되지 않던 나의 길, 나의 삶은 누구의 뜻일까.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 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안녕하세요. 연주하신 찬양은 좁은 길. 네, 좁은 길이라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찬양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은 건반만 가지고 반주가 됐는데, 네. 이 건반 외에도 다룰 네. 줄 아는 악기가 또 여러 있으시다고요? 친한 동료들 사이에서는 욕심이 많다. 네. 네.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유독 악기들에 관심이 많아서, 네. 예, 어릴 때부터 건반을 쭉 치다가 교회에서 드럼 연주를 접하게 돼서 네. 드럼도 치고 네. 그리고 지금은 베이스 기타와 기타도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그래요? 네.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좀 악기를 연주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네. 엄마가 애를 쓰고 막 네. 공을 들여야 되던데 네, 네. 어릴 때부터 악기를 그럼 배우신 건가요? 독학을 했습니다. 혼자서 예. 네, 악기를 연주를 너무 하고 싶어서 네. 네, 네. 독학을 했어요. 악기를 처음 접한 게 어디에서예요? 유치원 때 처음 이제 피아노라는 악기를 접했고요. 네. 구체적으로 가장 뭐랄까 확연하게 접하게 된 거는 8살 때 기도원에서 네. 접하게 됐습니다. 네. 거기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네. 8살 때 제가 기도원에 갔을 네. 때 네. 그 기도원 그 연주하시는 분이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네. 그분 피아노 소리를 제가 듣다가 그냥 무작정 어머니를 졸라서 네, 그 전도사님께 데려다 달라고 네. 그래서 그 전도사님께 간단하게 이렇게 화음 몇 개를 배우고 네. 그리고 나서 혼자 연습을 계속 했죠. 네네. 네. 그 코드 네. 기억나세요? 기억 잘 안 나죠? 어떤 코드인지, 어떤 시기였는지 이렇게 딱 누르는 네. 걸로 네. 오늘 건반이 앞에 있으니까 네. 건반 소리를 좀 오늘 좀 많이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독학으로 네, 독학으로 네. 해서 네.
기도원을 그때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가야 될 나이에 기도원을 가게 된 거예요. 이제 학교 안 가시고요? 네, 와.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어깨에 짊어지고 네, 눈을 고쳐달라는 그 기도 제목을 어깨에 짊어지고 기도원을 가서 거기서 약 한 9달, 10달 정도 생활을 하면서 네, 그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네. 음악도 더불어 제가 접하게 된 계기가 됐죠. 근데 얼마 만에 연주가 됐어요? 일단은 그 피아노로 제가 연습을 계속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8살 어린 나이니까 네. 뭔가 막 어려운 연습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좀 심플하게 연습을 하고 그리고 찬송가를 그때는 이제 많이 부르는 찬송가를 무조건 이제 외우고 네. 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제가 연습을 했을 때 네. 기도원 예배 반주자가 됐어요. 8살짜리 네. 꼬마가요? 네, 네. 세상에. 네. 예. 은혜로 됐죠. 네, 네. 그 옆에 듣던 어른들은 깜짝 놀랐겠네요. 3년을 해도 안 되는 걸 석 달 만에 반주자가 됐으면 지금 어렴풋이 떠올려 보면 지금은 제가 이제 현업에서 음악을 하고 있지만 예. 그때를 떠올려 보면 조금 아무래도 좀 미숙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불가사의한 일이긴 했어요. 네. 그렇죠. 네. 8살 꼬마가 네. 반주를 하는 것도 신기한데 네. 그것도 3개월 만에 하셨다니까 대단하시죠. 지금 그 죄송하지만 키보드의 위치는 어떻게 감을 잡으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만져보면 그냥 느낌으로? 네,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오른손이 한 두 옥타브쯤 올라가야 된다 할 때 그 네. 자리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연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쯤 네. 단순하게 반주를 하다가 왼손을 이렇게 널뛰듯이 연주하는 네. 걸 봤어요. 네. 봤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들었죠. 예, 예. 네, 그래서 그거를 또 연습을 하고 싶어서 네, 연습을 했어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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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제 틀릴 때가 되게 많았지만 지금도 틀리지만 그래도 그 어떤 시각적인 한계 때문에 연습을 안 한다는 거는 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그 연습 아직 부단한 연습에 의해서 네. 예를 들면 뭐 겨드랑이를 네. 어느 정도 움직이면 네. 어디쯤 내 손이 간다는 거는 아는 거죠. 그렇죠. 네. 훈련에 네. 의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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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도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악보도 악보는 그냥 듣고 네. 듣고 이해를 했고요. 나중에 이제 음악 활동을 하게 되면서 동료들을 통해서 네. 개념은 제가 따로 정립을 했죠. 네. 저는 이제 이론을 모르는 상태로 연주를 하고 있었고 네네. 이제 그거를 이제 동료들이 알려주면 아 이게 이렇게 정립이 돼 있었던 거구나라고 네네. 제가 건너뛴 거죠 사실은 네, 그죠? 네, 예, 연주를 하기 위한 이론인데 네. 이미 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이 필요 없는 거죠. 네네. 예, 근데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론이 필요하다고 우기고 그런 거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도 그 코드라든가 이런 개념은 있어야 되잖아요. 도미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듣고서 체감을 했고요. 이야. 나중에 이제 음악 시간을 통해서 네. 아 내가 치고 있던 게 뭐 4도 화음이구나. 네, 내가 치고 있던 게 세븐이구나. 네네. 세븐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거를. 네네. 네. 그러니까 보통 세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네. 이게 세븐이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았던 거죠. 명칭은 나중에 한 거죠. 네, 예. 네, 네. 그 음은 또 해결해 낼 수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 배우듯이 배우신 거네요. 네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를 나중에 예. 한 거죠. 그리고 아까 소개 영상에 잠깐 나왔지만 그 시력을 선천적인 장애가 아니고 사고로 이루셨다고요? 제가 8달, 9달 만에 태어나서 네. 인큐베이터에서 이제 남은 날짜를 채우던 와중에 네. 이제 그 간호사의 실수로 네. 산소 과다 공급이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적정량의 산소를 넣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공급을 해서 이제 그게 시신경에 영향을 줘가지고 네. 시신경이 성장을 멈추게 됐어요. 그러면 뭐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뭐 선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기억을 못하지, 보는 그렇죠. 것도 기억을 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장애를 가진 분들 얘기 들어보면 어릴 적에 잘 모르다가 살면서 내가 장애가 있어서 힘들다는 걸 좀 늦게 자각한다고 하던데 언제 그거를 느끼셨나요? 특수학교 유치원을 어머니 손잡고 유치원을 가다가 어렴풋이 그냥 다른 아이들과 달라서 그냥 다른 곳에 가는구나 그렇게 인지를 하게 됐고요. 더 아기 때는 그냥 이유 없이 이렇게 뭔가 문턱 하나가 있어도 이렇게 넘어지고 하는 게 그냥 그게 내가 안 보여서 그런 건지는 잘 몰랐어요. 그냥 다들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조차 그냥 안 했던 거예요. 유치원을 가게 되면서 아 다른 아이들과 다른 그러니까 뭔가 불편함이 내가 안 보이는 그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특수한 곳에 가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언제 처음 좌절하셨나요?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단순한 그 아이들의 놀림을 많이 받았었고 이제 중고등학교에 들어와서는 현실적으로 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겪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좀 크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예전에 8살 때 받았던 은혜와 그 기쁨과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잊어버리고 좌절도 많이 하고 고등학교 때의 그 취업에 있어서의 그 문제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시각장애인 특수학교에서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그 실업계에 마련되어 있는 그런 직업들의 한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과의 어떤 그 현실과의 차이 그런 것들이 저를 많이 힘들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 보는데 장애를 가진 분들한테 하는 교육이라는 게 뭐 우리가 아는 것들인데 그 외에 그 지금 원하시는 대로 뭐 음악이나 이런 예술 예능 쪽으로도 교육이 좀 잘 돼 있습니까? 요즘에는 정말 많이 좋아하셨고요. 요즘에는 이제 제가 한 2년 전, 3년 전쯤에 학교에서 저한테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 밴드 수업을 좀 해달라고. 후배들이죠. 요청이 들어와서 학교를 가봤더니 이제 뭐 악기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 구비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렇지 못했고요. 저처럼 이제 소위 실용음악을 좋아하고 실용음악 쪽으로 연주를 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인정을 받지 못했고요. 클래식을 해야 학교에서는 제가 음악을 하는구나 라고 인정을 했었고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학교에서는 그 음악하는 거에 대한 좀 그렇게 인정해 주시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저는 되게 좀 한편으로는 되게 놀랐어요. 수업을 해달라는. 아니 그 전에는 그 뭐라 그럴까 실용음악에 대한 개념이 좀 많지 않았는데 아마 그 공중파에서. 그 예능 프로그램이나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실용음악 출신들이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죠. 그 영향도 있는 걸로 보이죠. 맞습니다. 혹시 그런 데도 좀 관여했던 적이 있어요? 출연하거나? 공중파에서는 그렇게 노출이 많이 되진 않았어요. 저는 이제 뒤에서 앨범 제작하고 음악을 만들고 방송에 들어가는 음악을 만들고 이제 지금도 뭐 드라마 OST나 이런 그 편곡 작업에 참여를 하면서 여러 음악을 만들고 있지만 그 음악을 만드는 사람은 사실 이렇게 전면에 나오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긴 하죠. 어떤 드라마 하셨어요? 최근에 한 거는 미녀의 탄생이라는 드라마 OST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혼 변호사는 연애 중? 그 드라마 그리고 파랑새의 집이라는 드라마에는 제가 기타를 연주를 했고요. 그러면 뭐 얼굴은 처음 뵙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소리로는 우리하고 이미 저 안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어린 시절에 기도원 생활을 하셨다 그러셨는데요.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초등학교를 이제 가야 되는데 어머니하고 외할머니께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기도원을 네. 보내기로. 학교를 안 보내고. 네네.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보지 못한다는 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거고. 그렇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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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를 이제 기도원에 보내셨고 그 기도원에서 제가 이제 그 지금은 음악 목사님이 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그 전도사님의 올겐 연주를 듣고 이제 감흥을 받아서 피아노 연습을 계속 이제 하면서 지냈고 처음에는 100일 정도 있기로 했었는데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이제 어머니하고 외할머니께서 안 오실 거라고 저한테 하셨어요. 혼자 네가 혼자 스스로 생활을 해라. 예.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키우셨죠. 나중에 제가 커서 알게 된 사실인데 교대로 저를 지켜보고 계셨다고. 마음을 좀 강하게 키우려고 그랬군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자주 보이시긴 했어요. 뭐, 그렇지만 이제 혼자 놔두는 시간이 좀 있었죠. 그렇군요. 얼마 동안 계셨어요? 기도원에서는 한 9개월, 10개월 정도 있었어요. 근데 뭐 보니까 뭐 모태 신앙이시군요. 네. 할머님도 신앙이 있으시고. 네, 외할머니, 그러니까 외가 쪽이. 네, 외가 쪽은 크리스찬. 네네. 그리고 이제 아버님 쪽, 친가 쪽은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랬어요? 네. 네. 한 집안에. 어머님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그랬을 것 같아요. 아버님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제가 이제 기도원을 다니고 이제 뭐 그 연주를 갑자기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기도원을 몇 번 오셨었는데 뭐 어머니 말씀으로는 안 들어간다고 막 그러시기도 하고 어디를 안, 아버님이요?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뭐 저를 기도원에 보내실 때도 반대를 하셨으나 그러셨겠네요. 뭐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일 거고 그렇겠죠. 그리고 기도원을 이제 몇 번 오셨는데 제가 그 아버지 오신 거를 모르고 있었고 그 이것도 이제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에요. 또 아는 집사님과 어머니의 대화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그 당시에 기도원에서 거의 매일 특송을 했었어요. 거의 매일 특송을 했었는데 나이와 정서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은혜 찬양들을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도원에 있다 보니까 그 음악 스타일은 이제 거의 트롯 스타일이 되게 많았고 기도원에서 주로 하시는 그런 찬양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찬양 중에 어서 돌아오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그 찬양 참 좋아하는데 그 찬양을 제가 어린 그 목소리로 초등학생 나이에 어서 돌아오라는 찬양을 불렀다고 제가 들었어요. 좀 들려주세요. 한번 들어볼까요? 앞부분만 간단하게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 난 오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아버님이 이 찬양을 들으시고 뭔가 마음에 느껴지는 게 있으셨던 것 같다라는 걸 들었어요 제가. 저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었고 그리고 이제 제 기억 속에 연결되는 부분이 제가 기도원을 나오고 나서 아버님께서 그때 뭔가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어려움이 많으셨어요. 집안이 좀 사정이 안 좋아져서 많이 안 좋아져서 하여튼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아버지께서 기도원을
스스로 찾아가셨다고. 네. 아, 그래요? 네. 네. 찾아가셨는데 원장님이 아버지를 안 쳐다보시더래요. 네, 이렇게 그래요? 허공을 딱 응시하시면서 저 고집을 누가 꺾나, 예수님이나 꺾지. 그 한마디를 하셨대요. 네, 네. 네. 그러고 나서 아버지 이제 산기도 다니시고 거기 기도원에 계시는 신학생들과 기도하시고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회심을 하게 되신. 네. 어서 돌아오. 그 찬송 네. 부르시는 모습 보니까 네. 보는데 장애가 있는 분들은 네. 이 목소리 약간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좀 애조라 그럴까? 그 레이처스 같은 목소리 있잖아요. 아, 네. 그 약간 그 뭐라 그럴까 감동적인 목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 있네? 호소력, 네, 네 맞습니다. 네. 호소력이 생각이 안 나지. 아니 정말 굉장히 미성이시고, 정말로. 네, 호소력이 네. 있어. 아니 어른들이 찬송하다 말고 찬송 부르는 모습을 지켜봤을 것 같아. 아,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신 거죠? 아, 네. 그럼요, 그럼요. 너무, 네. 아, 너무 좋았어요. 근데 네. 어린 나이인데.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지 이런 걸 언제 다 알게 됐습니까? 어릴 때는 그냥 그 은혜가 오면 은혜를 네. 그냥 막 받아들였고요. 방언을 받고 심지어 귀신의 목소리를 듣고 네. 네, 그런 여러 가지 체험들을 기도원에서 네, 네. 기도원에서 아무래도 스폰지 같아서 그냥 다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자연스러운 그렇죠. 것들이 다 받아들여졌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과 그 소명에 대해서는 이제 차차 살면서 네.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취업의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음악실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을 때 네. 쓰게 된 곡이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눈물 그림이라는 곡인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완곡을 들려드리면 좋겠지만 대충 가사는 1절은 왜 아무도 내 곁에 있어주지 않고 네네. 혼자 걷지 못하는 서툰 몸짓 견딜 네. 수 없는 깊은 외로움 이러면서 이제 그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이 쭉 나오다가 네네. 2절에 가서 어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그 가사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요. 네. 그 곡은 네. 전곡을 다 들을게요. 아, 네. 들려주세요. 네네네. 듣고 싶어요. 제목은 눈물 그림이라는 곡이에요. 네. 왜 아무도 곁에 있어 주지 않는지 세상은 항상 내게만 짙은 어둠인지 왜 아무도 곁에 있어 주지 않는지 얼마나 아파해야만 이길 수 있는지 혼자 걷지 못하는 서툰 몸짓 견딜 수 없는 이 깊은 외로움 내 삶은 어둠뿐인데 왜 나를 만드셨는지 꿈도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너를 그렸노라. 내 너를 사랑하노라. 잠시 가려진 세상도 눈물 마르면 보게 될 널 위한 내 그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예. 1절은 왜 나를 만드셨는지 원망을 하셨고, 2절은 내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 봐요. 네. 언제 들었습니까? 이 곡을 만들면서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종이배 여행이라는 그 CCM 크리스천 뮤직 아티스트들이 있었어요. 남성 네. 듀오가 네. 있었는데 제가 처음 맨 처음 이제 프로듀싱 한 앨범인데 그 앨범을 만들던 와중에 네. 내가 이런 심경으로 이런 곡을 썼는데 가사를 좀 써주지 않겠냐고 그 종이배 여행 형한테 부탁을 했어요. 아, 네. 예, 그래서 그 형이 이제 제 얘기를 듣고 공감을 200% 공감을 해주고 네. 가사를 써서 저한테 들려줬는데 그 들려주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 말씀을 하셨죠. 네. 예, 그 가사를 통해서 또 제 마음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들렸고 네. 그 일을 계기로 제가 한 번 더 힘을 얻어서 네, 음악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네. 네. 이 곡은 정말 너무 은혜가 되기도 하고 네. 진짜 또 드라마에서 나와도 좋을 것 같은 그런 곡인데 예. 써보진 않으셨나요? 네, 그 앨범에만 들어있고요. 네. 네, 제가 처음 그 PD로 참여한 그 앨범 벌써 만들어진 지 13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작년에 결혼하셨다고요? 네, 결혼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아직 얘기는 없고요? 네, 아직 없습니다. 네. 어떻게 만나게 되셨습니까, 음악하면서 만나게 됐고요. 네. 그 기타리스트예요. 아, 네. 그래요? 예, 기타리스트이고 지금은 크리스천 음악 아니고 일반 음악 네. 하는 제가 하는 팀이 있어요. 네, 네. 네, 그 팀에서 같이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아, 그러세요? 어디에 빠졌다 그래요? 어디에 매력이 빠졌다 그래요? 글쎄요. 그냥 뭐 말로는 제가 기타 연주하는 영상을 보고 네. 혼자서 되게 많이 저를 스토킹을 하다시피 아~ 네, 인터넷에서 되게 많이 찾아봤다고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같은 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 학원에서 만났어요. 네네. 공연을 준비하면서. 그렇군요. 네. 근데 뭐 혼자 키보드 치시는 모습만 봐도 네. 웬만한 여성분들은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 두 분이 예, 네. 되게 멋있을 것 같네요. 그럴 것 부인이 같아요. 또 기타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그 야곱의 축복이라는 곡 있죠? 네네. 그건 어느 분 곡이에요? 그 이 곡은 이제 김인식 형이라고 네네. 제가 그 종이배 여행 같이 하던 아, 형인데 그랬어요? 네. 지금은 아마 목회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 곡의 원곡과 네. 그걸 이제 우리 바리에이션한 곡 네. 그렇게 구별해서 좀 저희가 듣고 싶은데 가능하죠? 아, 네. 형이 저에게 처음에 통기타를 들고 와서 네. 이제 곡을 썼는데 한번 들어볼래? 하고 저에게 들려준 곡은 일단 뭐 전주나 이런 것들이 없었고 네. 코드 진행은 있었는데 되게 심플한 진행으로 있었고 그리고 멜로디가 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이런 멜로디였어요. 네. 네. 근데 이거를 저에게 편곡을 맡겨서 제가 이건 멜로디에 부점을 넣으면 어떻겠냐고 원래는 네.
이런 내용 정박 이런 네, 이런 거였는데 제가 아, 네, 이렇게 바꾼 거예요. 네네. 바꾸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전주를 전주와 그다음에 코드 진행을 좀 이쁘게 네. 만들어서 편곡된 최종 버전은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 이게 그 네. 곡이란 말이에요? 네. 너무 유명한 곡이어서 네. 지금 저 TV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깜짝 놀랐을 것 같아. 네. 이거 노래 모르는 크리스찬은 그렇죠. 없잖아요. 예, 네. 예. 이것을 이제 편곡하신 네. 분이군요. 네. 네. 붙점을 넣으신. 네네. 네. 이게 그 사람들은 작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음악을 조금 아는 분들은 편곡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예. 그잖아요. 그러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편곡에 따라서 그게 어떤 곡이 되느냐는 네.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랬군요. 네. 그 이외에도 CCN 가수들하고 앨범 작업 많이 하셨다면서요. 아티스트 분들 강찬 네네. 형님, 그다음에 남궁송옥, 소리엘, 주리. 네. 그 이외에도 많은 분들과 한스밴드 네 한스밴드도 네네네. 같이 했고요. 네. CCM 쪽에 활동하는 분들도 이제 숫자가 꽤 많죠. 네, 활발한 거는 90년대가 제일 활발했고요. 네. 2000년대 중반으로 오면서 그 음악 시장이 좀 타격을 경기에 네네. 타격을 입으면서 조금 이렇게 활동이 그렇 예. 네. 옛날보다는 많이 활발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가 이기현 감독을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장애가 있는 분들 혹시 목소리만 네. 듣고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혹은 또 네. 자녀 중에 장애가 있어서 마음이 좀 낙담한 부모님들도 아마 계실 텐데 네. 오늘 큰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그 부모님과 네. 지금 장애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어린이들에게 네. 격려의 말씀 부탁합니다.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그러니까 목표를 마음을 정하고 그것을 그냥 실천으로 옮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그 장애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힘내시고요. 정말 뛰어넘을 게 없으면은 살아가는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뛰어넘으면 뛰어넘을수록 더 재밌고 더 활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는 당장은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자립심을 좀 많이 길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든지 좀 혼자 할 수 있게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레이 찰스라는 네, 네. 그 정말 당대 최고의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팝 블루스의 거장인데 네. 그 사람도 그분도 눈이 이렇게 시력이 눈이 멀게 되고 하면서 중도장애죠 그분은 네 중도의 네. 사고 때문에 네. 그렇게 되셨는데 어머님이 굉장히 강하게 네. 키우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네 뭐든지 너는 혼자 할 수 있다. 네 그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레이철 씨 어머니는 넘어져도 일으켜주지는 않았어요. 네. 네가 짚고 일어나라고. 네. 네. 근데 우리 감독님 어머님도 사실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원에 딱 놓고 못 오실 것 같은데 물론 옆에 지키고 계셨지만 그렇죠. 그 믿음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드님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그랬지만 네. 어머니 마음을 조금 이해하시죠? 이제는? 네. 네. 예. 앞으로 어떤 음악 하고 싶으세요? 일단 음악을 구분 짓고 싶진 않고요. 일반 네. 음악이든 크리스찬 음악이든 다 열심히 할 거고 네, 네. 특히나 그 일반 음악을 하면서 그 어떤 크리스찬적인 그 크리스찬 마인드, 크리스찬의 그 메시지를 담는 그런 좋은 음악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훌륭한 곡들을 보면 나는 언제쯤 저런 곡을 쓸까? 네, 그런 생각이 많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네. 네, 정말 여러 분야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곡을 쓰고 맞아요. 그런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네.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곡, 네. 좋은 연주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장애를 가진 많은 분들이 참 낙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일 텐데 오늘 이분의 말씀을 들으시고 장애는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귀하게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예전에 강영우 박사님 책 읽었던 중이에요. 네. 눈이 안 보이니까 불을 끄고도 자기는 아이들한테 성경책을 읽어줄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던 예. 게 생각나는데 불편하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또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네. 계기가 되시길. 부정적인 사고보다는 자꾸 긍정적인 사고로 오늘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더 좋은 음악 기대할 거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